배구 GS 관련으로 해볼게요. 네. 감독님께서는 네. 인생을 사시면서 본인 뜻대로 잘 풀리지 않을 때는 어떻게 마음을 잡고 풀어가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순리대로 지나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해요. 약간의 잘못, 다른 생각일 수도 있는데 내게 안 될 것 같으면 아무리 제가 애를 써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짜 나랑 뭔가 인연이 되고 내게 될 것 같으면 진짜 제가 막 그렇게 크게 노력을 안 해도 이게 뭔가 순리대로 적게 되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게 오히려 더 맞을 수도 있겠다. 단 노력은 하자. 뭔가를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다 해야 된다 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진짜 이게 하다 보니까 제가 아무리 갖고 싶어도 안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노력해도 안 되면 이제 좀 빨리 포기. 저랑 인연이 안 맞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지고 있는 걸로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거기에 이제 만족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럼 감독님 될 것 같다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했는데 딱 이런 게 뭐 하나만 예를 드시면 어떤 게 있어요? 권민지 선수가 저희가 원래 순번대로 나오면은 제가 4번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4번이었었는데 가기 전날부터 제가 코치들한테 그랬어요. 나 왠지 권민지 내 거 될 것 같다고. 왠지 권민지가 나랑 인연이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순번도 그렇게 나오면서 권민지 선수가 제 귀에 딱 됐었어요. 제 선수가 됐죠. 아니 권민지 선수가 제가 물어봤었는데 네. 자기는 IBK 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대요. 네, 네, 네. 그래서 싫었대요. 그래서? 아니 싫은 게 아니라 네. 그 주변에서도 코치 선생님들 이런 분들은 네. 거의 갈 것 같다고 네, 네, 하시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네. GS가 좀 좋았다고 좋았대요? 네. 카메라 있으면 그렇게 얘기했겠죠. 네. 제가 살아야 되니까. 경기를 승리하고 왔을 때는 좀 어떻게 보내고 경기 지고 왔을 때는 좀 어떤 숙소에서 일단 이기고 오면 그날 저녁에 거의 재방송을 해주더라고요. 아 맞아요. 예, 그때 그거를 뭐 한번 다시 돌려보고 지면 보긴 하는데 음소거를 해놓고 그냥 이렇게 봐요. 그냥 그거 진 것도 그냥 감독이시니까 보시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이제 다시 리뷰도 해봐야 예, 되고 예. 제가 이때 어떤 얘기를 했고 이게 표정들이나 있던 그런 것들이 보이잖아요. 아, 그때. 그렇죠. 아 이렇게 할 걸 그랬나 보다. 막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보고. 저도 이제 GS 팬이니까 경기 끝나고 재방송을 보는데 하이라이트를 봐더라도 진 경기는 안 보게 되더라고요. 네, 되게 좀 그래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보셔야 되니까. 아, 근데 봐요. 근데 그거는 이제 방송으로서는 잘 안 보고 지었을 때는 그 저희 비디오 분석하는 그 카메라가 저기 따로 있거든요. 아, 네. 그걸로 이제 저희 동작들만 이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죠. 이번에 그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 선수 트라이아웃을 못해서 영상으로만 보셨잖아요. 네, 예, 예. 그럼 그때 거의 한 45명 정도 선수 영상. 아, 진짜 힘들었었어요. 하루에 몇 시간 정도 보시고? 적어도 하루에 한 3, 4시간은 본 것 같고, 그걸 보는 것도 보는 건데, 이제 저희 신보식 코치가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본 영상을 또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모마 선수가 했던 그 영상을 보내준 거는 자기가 제일 잘했던 영상을 보여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 영상을 저희는 일단 1차적으로는 보고 거기서 일단 1차적으로 아웃시킨 선수들이 있어요. 네. 각자의 코치들이 다 영상을 다 보고 그래서 거기서 저기 1차적으로 출연했어요. 그러니까 영상에서 아웃인 거죠. 이미 영상에서 아웃을 시킨 선수에서 괜찮은 선수, 세모, 동그라미 이렇게 해가지고 그 선수를 다시 또 봐요. 이렇게 또 봐서 오케이 하는 선수들을 다시 또 취합을 해서 이제 그 선수들 다른 것들을 저희가 다 찾아보는 거예요. 다시 찾아서 풀게임을 보고 또 다시 찾아서 풀게임을 보고 거진 한 달 정도를 계속 영상만 보고 그런데다가 또 저희가 뭘 해야 되냐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을 저희가 뽑을 순위를 정확하게 해놔야 되니까 그 작업이 되게 힘들었었어요. 보통은 현장에 가면 A라는 선수를 놓고 이렇게 가서 보면 그 A라는 선수가 물론 잘 보이기도 하지만 저희는 외적인 동작까지도 보거든요. 그렇죠. 물 먹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선수들하고 하이파이브 하면서 교감하는 모습이라든지 뭐 이제 거기서 나오는 그 행동들을 보면 아 대충 제가 어느 정도를 하겠다는 게 어느 정도 느껴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현장에서 이건 진짜 오직 영상으로만 봐야 되니까 그런 동작들 안 놓치려고. 바리스타 이직하셨던 얘기 나왔는데 진짜 평생 배구를 떠난 마음이었는지 물어보셨고 그리고 배구로 다시 돌아와서 영화처럼 정상에 올라오셨는데 감회가 어떤지 이렇게. 일단 영영 떠나고 싶은 마음은 진짜 1도 없었어요. 무조건 지도자로 잠깐
숨쉬기를 한다 생각하고 갔던 거는 분명히 맞았고, 그때 당시에 잠깐 보기 싫었던 건 맞아요. 그래도 다시 배구 지도를 할 거다, 분명히 할 거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고, 이제 돌아왔을 때 정말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로팀의 감독이 되어서 좋다라기보다는 제가 세화여고에 잠깐 있었거든요. 그때도 배구공을 만지면서 선수들하고 같이 콧장에서 같이 땀 흘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배구 기술을 가르쳐주고 선수들이 받아들이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좋았어요, 저는. 그래서 감독님 어록 중에 하나가 배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하시더라고요. 이번에도 팬분들을 만났는데 감독님이 질문을 저를 어떻게 좋아하신 거예요? 우리 팀 어떻게 좋아하신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배구를 언제부터 좋아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항상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뭐 물론 팀과 본인 있겠지만 항상 배구를 우선순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이제 저희 팀이 좋은 성적이 나고 해서 사랑받 이제 많이 받고 있죠.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결국은 이 배구라는 종목이 같이 잘 돼야지, 제가 아무리 혼자 잘 된다고 해서 잘 될 수도 없을 뿐더러 그거는 있을 수도 없어요. 네. 왜 웃죠? 감독님이 약간 좀 배구 얘기하시면 아까 이런 좀 간단한 질문들은 되게 재밌게 얘기하시려고 하시고 확실히 배구인답게 배구 얘기하시면 그래요? 딱 이제 이번 시즌에 좀 우리 팬들이 눈여겨볼 만한 선수 한 분을 좀 추천해 주신다면? 눈여겨볼 만한 이 선수 한번 주목해봐라. 주목해봐라. 네. 뭐 그래도 그 전에는 다 봐왔던 선수니까 최현지 선수 그리고 유서현 선수, 오정 선수 사실 제가 아직 연습을 한 번도 하루도 안 시켜봐서 아직 네, 오자마자 대표팀을 바로 가서 그쵸. 아직도 오면 되게 서먹할 것 같아요. 안녕 왔니? 네. 근데 저희가 이건 질문이 완전 좀 빠지네. 네. 그러니까 최현지 선수랑 유세현 선수 이 두 선수를 좀 지목을 해줬으면 좋겠고, 제가 올해 이제 2주 전에 선수들하고도 이제 계속 그 스태프들하고 같은 자리에서 밥을 먹길래 제가 한번 바꿔보자. 밥 먹는 테이블을 한번 바꿨어요. 로테이션 했어요? 뽑기를 해서 뽑기로? 선수들하고 스태프들하고 다 같이 해서 복불복으로 2주씩 이제 시즌 들어올 때까지 그렇게 해서 한번 먹자 그랬는데, 다 고정자리. 네. 제 자리에 이경태 트레이너 그리고 최현지 그다음에 김지원 김지원 요렇게 네 명이 왔어요. 네. 그래서 제가 어젠가 그렇게 은지한테 은지야 소화는 되냐? 생각보다 소화는 된다고. 그러니까 정말 정점이 좀 없는 사람인데 감독님이 오히려 바쁘셨겠네요. 그냥 무거운 수행을 하고 이렇게 밥만 먹죠. 차 감독님처럼 훌륭한 배구 지도자가 되기 위해 쌓아야 할 덕목과 과정이 궁금해요. 제가 이렇게 지도자 자격증을 따러 갔을 때 지금 이런 비슷한 질문을 했었어요. 지도자를 하려고 하는데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냐라고 했을 때 그때 저의 대답은 뭐였냐면 열정이었어요. 열정이 진짜 열정이 있어야 된다. 선수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있어야 되고 열정이 일단 있어야 지도자로서 일단 가능하다. 그리고 저는 리더를 하는 지도자가 되고 싶다라는 먼저 그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솔선수범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러니까 선수들한테 실수를 되도록이면,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하지만 실수를 안 하려고 정말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정말 연구도 많이 해야 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독이라는 역할이 어떻게 보면 뭐 경기만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이제 결정도 하셔야 되고 준비도 하셔야 되니까. 그리고 선수들도 알 거 아니에요. 감독님 요즘 좀 옛날부터 열심히 안 하시는데 먼저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뭐 저는 스스로한테 약속했어요. 그런 순간이 왔다라고 제가 판단이 되면 그냥 저는 그냥 깨끗하게 옷을 벗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제 노트에다가 적어놓은 것도 있어요. 그런 시간이 내가 스스로 판단이 된다면 그냥 창피하게 하지 말고 스스로 그냥 옷 벗자고. 열정이 막 100세까지 100세 시대에 넘친다면은 그때도 나는 아직 열정이 죽지 않았어. 나는 나와 약속을 지켜야 돼. 나는 아직 놓을 때가 아니야. 그건 제 혼자만의 생각이겠죠. 과거 선수 차상현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뭐라고 해야 되지? 야, 이런 질문 처음 받아보네. 그냥 열심히 잘 노력했던 것 같다라는 거하고 술값을 조금 아끼지 그랬냐.
아니 저는 아, 열심히 노력했다 뺍시다. 이거는 우리 그 저 그때 같이 했던 사람들이 보면 좀 뭔 소리 아니야 그럴 것 같아. 술값을 좀 아낄 걸 그랬다. 갑자기 그 이 질문 첫 딱 받았을 때 저의 첫 느낌 뭐냐면 이게 생각을 이렇게 잠깐이라도 이렇게 좀 한번 이제 가봤어요. 아 뭐라고 얘기를 하지 하니까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제가 받았던 질문 중에 이제 처음 받았던 질문이기도 하고 해서 어 진짜 이건 내가 뭐라고 하지? 잠깐 순간적으로 내가 죽었나 싶기도 하고 약간 그랬었어요. 감독님이 네. 지금 GS 선수들하고 시합을 뜬다면 이성수랑 내가 합이 좀 잘 맞을 것 같다. 그냥 그럼 결국은 세타여야 되는데. 그리고 감독님이 다시 생활을 하신다면 선수 생활 하신다면 포지션은 어떤 거라고 싶으세요? 세타는 한번 해보고 싶어요. 세타를. 네. 막 남들 3대 센터 브로커 막 속여가면서 싹싹 이렇게 약 올려가면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긴 해요. 근데 선수 시절 때는 아예 경험이 없었어요? 네, 세타 경험은 없어요. 리베로도 해보고 레프트, 센터, 라이트도 다 해봤는데 세타만 경험이 없어요. 센터도 자질이 없어요? 아니, 키가 커. 그때는 키가 컸어요. 아, 커서. 네, 그래서 공격력도 나쁘지 않았어요. 이번 시즌 목표가 뭔지 그리고 네. 플레이 방식은 뭔지 그냥 짧게. 목표는 일단 원배구를 가고 싶고 네. 플레이를 본다면 첫 번째 이제 모마를 뽑고 나서 인터뷰를 했던 거에는 일단 변함은 없습니다. 그냥 좀 더 빠르게 가 보려고 일단은 준비 중이고 브로킹 배구보다는 좀 수비 조직을 조금 더 강화해서 그 수비 세팅이 됐을 때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세팅이. 조금 빨리 한번 가보려고는 생각 중인데 일단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시즌을 준비하는 심경을 다섯 글자로 말씀해 주세요. 써 있어 여기 진짜 다섯 글자로 말씀해 주세요. 자 생활 시간 좀 드릴게요. 네, 잘 해볼게요. 자 다시 하겠습니다. 준비. 어떻게?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신박한 답변이 나와요. 잘 해볼게요. 뭔가. 아니 다섯 글자 하라 그랬어. 네, 다섯 글자를 내가 했잖아. 심각하게 생각해. 여러분 감독님 잘해볼게요. 자 잘해볼게요. 예. 자 킥스 프레스. 잘해볼게요. 김채원 선수가 질문을 네. 했어요. 채원이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채원이 질문이? 네 김채원 선수 직접 적은 거예요. 저는 진짜 채원이를 채원이한테 미안한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운동 능력이 조금 부족한 선수였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채원이가 저 소희랑 같은 네, 동기인데 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구단에다가 나는 채원이가 정리를 하고 싶지 않다 떴었어요. 그러니까 2-3년 전이죠. 제가 지금 이제 5년 차 됐으니까 4년 차서부터 그랬나 보다. 난 채원이를 정리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능력은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는 선수를 막 그렇게 쉽게 정리를 해버리면 지금 우리 팀에 있는 선수들 중에도 베스트를 뛰는 선수 이외에는 나머지 선수는 어쩌면은 능력이 부족하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미래 자원이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채원이는 본보기로 열심히 하는 선수도 프로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그게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제가 구단에다가 난 채원이 그냥 계속해서 데려간다 뭐 했던 그런 선수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운동선수 생명으로 이제 그만 두게 됐죠. 네, 이제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 채원이를 빼면은 16명인데 제가 내년에 신인을 또 두 명을 뽑으려면 어쩔 수 없이 정리가 돼야 돼요. 근데 이제 7월 1일자로 이제 그 기사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막 은퇴 선수도 그렇고 네. 그걸 봤는데 되게 마음이 좀 사실 별로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어쩌면 좀 더 할 수 없었을까 했는데 그게 제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여서 그래서 제가 채원이한테 문자를 넣었어요. 이게 아이스크림을 선물을 하나 보내면서 채원아 선수로서 고생했다. 좀 잘 되기를 내가 응원한다. 그리고 연락 끊지 말고 살자 하면서 제가 그렇게 보내면서 했는데 이제 채원이 답장이 감독님 닭살 멘트는 안 쓸게요. 어차피 연락하고 살 거니까 그렇게 했었는데 제한테는 좀 실력은 좀 부족하지만 굉장히 좀 열심히 하는 그런 선수고 모르겠어요. 이제 채원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는 모르겠지만 제 마음 한편 구석에 늘 자리 잡고 있을 것 같아요.